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양준욱 서울시 의장님께서는 강민 씨가 여기 오는 날 전국에서 제일 큰 박수와 함성을 받을 거다. 네. 그리고 의장님은 평소에 우리 강동구, 우리 강동구, 우리 강동구민 여러분, 우리 천호공원 식구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. 식구로, 가족으로.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참 잘해주는 거고 제가 열심히 참 일을 많이 하셨군요.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의장님은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고 우리 심재건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저 위원장님하고 강동 구민 여러분들하고 강동 구청장님이랑 그분들이 다 하셨지 난 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해 주니까 참 제가 어떻게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. 여러분들 우리 가족처럼 그리고 식구처럼 생각하시는 우리 양준욱 의장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진짜 심재근 국회의장님 예산 많이 좀 이렇게 강동구에 많이 좀 끌어 우리 강동 국민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도 내년에 한번 이사 오겠습니다. 자 여러분 우리 D라이브와 우리 D라이브 카메라 막 돌아가죠 보죠. 함께하는 우리 철축 축제 마크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 광동구가 꽃보다 아름답습니까? 여기 어디 저 부산 연제구에서 오셨습니까? 이렇게 박수 소리가 차. 자 우리 강동구가 꽃보다 아름답습니까? 소리 질러! 갑니다!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강동구민 여러분 철쭉과 같이 환하게 필 우리 광동구를 위해서 다 같이 소리 질러! 땅을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, 알게 되지. 내 어두운 뜻사들이 저녁이 되어
어김없이 끊임없이 너무나 섹시 여러분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모든 것이 샤방샤방 고맙습니다. 뭐 오늘 오신 가수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최고입니다. 그렇죠? 네. 네.